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의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선택자에 대한 좀더 심화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배운 선택자 단원에서 배운 선택자는 선택자의 종류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 종류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 개의 선택자들을 조합해서 좀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코딩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하위 선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위 선택자는, 특정 엘리먼트의 하위에 나오는 엘리먼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때, 쓰여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 콘솔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그룹이 나오죠? 홈 제품 속의 고객 센터. 위쪽에 있는 리스트는 파란색이고, 밑에는 검은색입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자연스럽게 하위 선택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HTML로 돌아가서 HTML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디비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디비전은 중간에서 끝나네요. 그리고 그 디비전은, UL 엘리먼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UL 엘리먼트는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UL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리스트의 구성 요소인 li가 나오는데 세 개가 나오죠. 홈 제품 속의 고객 센터.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밑에 쪽에 똑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뭔가요? 밑에 것과 위에 것의 차이는 위에 것은 div로 감싸져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비전은 id 값으로 내비게이션이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위쪽에서 CSS를 제어하고 있는데 보시면 샵으로 시작한 내비게이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샵으로 시작하면 뭐라고 했죠? id 셀렉터입니다. id 셀렉터. 그리고 그 뒤에 li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id 값이 내비게이션이나 엘리먼트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자식 중에 하위 엘리먼트 중에 li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으면 li 태그명이 li인 엘리먼트가 있으면 컬러를 블루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ul은 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 부모 중에 내비게이션이란 id 값을 가진 엘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내비게이션 앞에 있는 샵 내비게이션을 바꾸면 모두가 파란색이 되죠. 바로 이것이 하위 엘리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복잡하게 예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제품 소개에다가 제가 href 이렇게 a 태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li 뒤에다가 한번더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A라고 기술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홈과 고객센터는 검은색이 됐고, 제품 소개만 파란색이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li 엘리먼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이 셀렉터의 문법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id 값이 내비게이션이고, 그 내비게이션이 li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에 하위 자식 중에 li가 있는데 그 li에 다시 하위 자식으로 a 태그가 있으면 그 a 태그의 컬러를 블루로 바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아까는 li는 그 마지막에 이 하위 선택자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먼트가 그 CSS가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선택자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띄어쓰기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위 선택자가 무엇인지는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에는 하나의 CSS 선언을 여러 개의 선택자에 적용하기. 말이 좀 복잡하죠? 자, 예제를 보면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생활 코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활 코딩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H1이네요. H1은 글씨가 크죠. 생활 코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줄이 있는 생활 코딩은 A 태그네요. 그리고 A 태그는 예, 이렇게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컬러로 붉은색을 줬죠. 그쵸? 근데 이것을 어떻게 줬냐면 자, 여기 셀렉터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H1이 나오고요. 두 번째 샵 링크가 나옵니다. 그런데 H1과 샵 링크 사이에 뭐가 있죠? 예.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 즉 셀렉터와 셀렉터 사이에 콤마가 들어가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오화의 의미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H1이나 ID 값이 링크인 엘리먼트의 컬러 값을 붉은색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의 CSS 선언을 여러 개의 선택자에 적용하기. 다시 말해서 요 컬러가 레드라고 하는 CSS 선언을 H1 셀렉터와 ID 값이 링크인 셀렉터에 모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예.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좀더 경제적으로 코딩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식 선택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 선택자. 근데 자식 선택자는 i6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용할 때어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식 선택자는 특정 엘리먼트의 직접적인 하이 엘리먼트에 대해서만 선택할 때 사용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이 선택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이 선택자는 내비게이션의 그 아까 봤던 예제입니다. ID 값이 내비게이션이나 엘리먼트에 LI 엘리먼트가 하이 엘리먼트로 있는데 그게 내비게이션의 바로 밑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엘리먼트가 중첩돼서 아주 저 밑에 있는 그 엘리먼트까지도 예, 요 CSS 효과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하이웨이 엘리먼트는 바로 그이 엘리먼트 부모 엘리먼트의 직접적인 자식에 대해서만 CSS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시죠. 자, 제가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좀 못생겼네요. 자, 보시죠. ID 값이 내비게이션이고, 그리고 LI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CSS가 샵 내비게이션인데, 예, 꺽쇠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LI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비게이션의 직접적인 하위 엘리먼트인 LI에만 보더는 테두리입니다. 엘리먼트의 테두리고요. 보도의 그 굵기를 테두리를 1픽셀로 하고 솔리드 타입으로 붉은색으로 붉은색의 1픽셀짜리 솔리드 라인을 그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과 사이트와 밑에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홈과 사이트는 박스가 쳐져 있지만 그 밑에 있는 LI는 예 똑같은 LI이지만 이 내비게이션 ID 값이 내비게이션인 요 엘리먼트의 직접적인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LI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